눈쟁전자 멤버십의 10월달 컴퓨터 조립 혜택 이벤트 입니다. 네, 일단 이번 컴퓨터 조립 맡기신 분은 기본적인 부품은 다 구매를 해 놓으셨었어요. 3개의 요것만 구매를 했습니다. 나머지 부품도 조금 더 구입한 부품도 있긴 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구성품이 끝이면 저는 참 좋을 텐데 구성품이 더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이 약간 험난한 여정이 될 것 같은데 조립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조립할 거는 당연히 메인보드에다가 CPU랑 램을 조립을 해야겠죠? SSD까지 장착을 해야 되네요. 아! 여기에 쓸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. 이 박스 위에서 작업을 하면 박스가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오버시스템 사장님이 준 장패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 전에 눈쟁 PC방 영상 올렸을 때 그 마우스패드가 안 놓여있다고 마우스패드를 여러 개 보내주셨어요. 요 장패드 얻고 싶으신 분들은 오버시스템에서 컴퓨터 구매하시면 사장님이 넉넉하게 얹어주실 겁니다. 오케이. 됐죠? SSD를 먼저 장착해야겠죠? 옆에 나사 두 개를 뽑아서 요거를 분리를 시킨 다음에 다 빠지는 게 아니야? 다 빠지네? 써멀패드 아래에도 붙이는 건 처음 보네요. 이 위에만 붙여도 될 텐데 제가 예전에 썼던 방열판은 이 위쪽 부분만 붙였던 거거든요? 근데 요거는 양면에 다 붙이네요. 효과가 더 커질라나? 써멀패드 사이즈가 좀 작다. 다 안 덮이네요. 오씨, 이렇게 장착하면 좀 이상한데? 아래쪽 써멀패드가 약간 쓸릴 것 같이 됐는데 좀 장착 방식이 이상하네요. 뭐 이렇게 장착하더라도 결국에는 방열만 잘 되면 그만이겠죠? 뚱뚱합니다. 이 상태로 핀을 떼고 메인보드 박스에서 M.2 나사를 안 뺐네요. 백패널도 빼야 되고 M.2 나사랑 SATA 케이블 빼야 됩니다. 이 상태로 끝부분에 있는 거 빼서 앞부분으로 옮겨주시고요. 장착을 해줍니다. 오케이, 딱 장착이 됐고요. 이제 램! 1번 슬롯부터 4번 슬롯까지 장착. 그리고 로얄램은 요 비닐 붙어있기 때문에 한쪽 면 떼주시고요, 장착하실 때. 그리고 여기도 붙이기 전에 이쪽 면을 장착을 해줍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 비닐. 메인보드는 이렇게 장착이 다 됐고요. 이 메인보드를 이제 케이스에 장착을 해야 돼요. 케이스는 케이스를 먼저 눕힐게요. 유리를 빼두고요. 일단 가장 먼저 할 거는 아이오 쉴드 장착하시고요. 아, 창문 좀 엽시다. 덥다. 뭐야? 뭐야, 버튼식이네요, 이거? 와, 개좋다. 역시나 여기 나사가 들어있고요. 기본 후면팬 장착을 해제하고 후면팬 케이블을 걸어두는 고리가 있네요. 좋다. 나사 정리했던 거 한번 볼까요? 네, 각종 설명서 필요 없고요. 나사만 보면 되는데 나사는 이렇게 들어있어요. 첫 번째를 열면 케이블 타이어가 들어있고요. 요거 들어있네요. 저번에 칭찬했던 거. 요 분리돼 있는 거 하나로 묶어주는 거. 그리고 나사들도 개별 포장. 정말 중요합니다. 이 저가형 케이스와 고가형을 구분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포함이 돼요. 저가형들은 구분 안 돼 있어요. 그냥 한 곳에 그냥 다 때려 넣어놔가지고 정말 귀찮습니다. 다 했어요. 수냉쿨러를 장착을 합시다. 자. 왜 이렇게 똥내 나지? 크라켄 재생종이가 원래 이렇게까지 똥내가 안 났던 것 같은데 좀 오래 묵혀뒀었나봐요. 일단 여기 있는 펜은 안 쓸 거기 때문에 펜은 뺄 필요가 없고요. 케이블은 빼야죠. 그리고 이거 파츠들 나머지는 뺄 필요가 없습니다. 앞에 펜 장착해야 되니까 빼고 작업할게요. 이렇게 상판이 분리가 됩니다. 전면도 이렇게 뽑았고요. 생각보다 뽑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. 막 꽉 눌리고 뽑아야 돼서 힘이 아주 듭니다. 그리고 여기 전면 같은 경우는 자석형 먼지 필터로 돼 있네요. 이렇게 뽑힙니다. 전면은 따로 뺐다 꼽을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이 상태로 장착 해제하는 것 같고 상단 같은 경우는 뺐다 꼽을 수 있게 돼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걸 빼서 장착을 할 수 있겠죠?
이런 식으로 상단은 분리가 됩니다. 방식이 나사 4개를 다 조아야 되는 방식은 좀 그렇긴 하지만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리하게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띠를 빼고 지금 조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H510대는 그냥 장착을 해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불편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. 뒤에 나사를 빼고 아래 나사를 빼고 위에 나사도 빼면 이런 식으로 이 띠가 분리가 됩니다. 저 띠가 NGXD H 시리즈 케이스를 쓰는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겠죠. 일단 다 뺐으니까 이제 전면에 있는 펜을 장착을 해제하도록 할게요. 일단 이걸 다 뺐으니까 케이스는 잠시 옆으로 치워두겠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게 펜을 장착을 해야 됩니다. 여기에 기본적으로 LED 컨트롤러랑 펜컨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. 세 개까지만 제어할 수 있게 딱 돼 있네요. 그리고 HD 120 둘 셋. 그러니까 벌써부터도 선 정리가 지옥일 것 같아요. LED랑 펜이랑 따로 장착한 거는 생각만 해도 힘드네. 펜 일단 6개는 뺐어요. 상단 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장착할 때 다시 빼도록 할게요. 이 방향 그대로 펜을 6개 장착을 하면 돼요. 나사는 아까 전에 수냉쿨러에서 뺐던 여 나사들을 이용하도록 할게요. 네, 크라켄 시리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쌍펜 달 수 있는 여분의 나사까지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장착을 해도 문제가 잠깐만. 하나, 둘, 셋, 넷. 나사가 부족한데요? 그 저번에 조립했던 크라켄 X62? 그거는 여분의 쌍펜 나사를 동봉을 했었는데 이거는 동봉이 안 돼 있습니다. 나사가 12개밖에 안 들어있어요. 그 동봉 나사 갖고 오면 되겠네. 여기 있네요. 이게 2열 순행이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8개 남아있어요. 그러니까 4개가 부족한데 4개는 제 나사통이 있거든요. 그것도 들고 와야겠다. 이거 나사통이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있어서 좀 길이가 조금 짧긴 한데 될 것 같아요. 이쪽 펜 3개는 장착이 끝났습니다. 그러면 케이스를 올려서 나머지 펜 3개를 장착해 볼게요. 일단 이렇게 넣어보면 공간은 이쪽에 좀 많이 남습니다. 근데 이 상태로 펜을 요 앞쪽에 3개를 달아가지고 쌍펜을 할지 아니면 이걸 이렇게 밀고 이쪽에 펜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쌍펜을 장착할지 그게 문제인데 일단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게 돼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죠. 펜 쌍펜에도 공간이 남거든요. 이 안쪽에 쌍펜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일반적인 전면이 메쉬인 케이스라면 그냥 여기 펜을 달아도 상관이 없는데 이건 여기 전면에 펜을 달아버리면 이 앞에 케이스하고 공간이 굉장히 좁아집니다. 그래서 쿨링이 제대로 안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펜을 뒤로 밀고 이쪽 옆에 공간으로 최대한 쿨링을 쉽게 할 수 있게 안쪽으로 밀어 넣는 게 좋아 보여요. 장착을 했습니다. 이 상태로 워터블럭을 장착을 해야겠죠. 여기 서버월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시청자분이 그리핀 G9 이거를 쓰라고 산 거일 테니까 이거를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. 이거 서버월이 엄청 묽네요. MX4보다 훨씬 묽은 것 같은데? 너 씨 무슨 물인 줄 알았어? 지금 짜면 안 되지? 여러분은 이러지 마세요. 지금 짜면 안 돼요, 원래. 먼저 백패널이랑 이거 장착한 다음에 짜셔야 되는데 어차피 뭐 썸을 뿌린 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큰 상관없어요. 채우지만 않으면 돼요. 지금 다 장착을 했는데 여기 위쪽은 아예 간섭이 없거든요. 근데 여기는 이 쇠 부분이랑 약간 간섭이 있어요. 램이 막 그렇게 휘어질 정도의 간섭은 아니고 고무가 그냥 약간 짜부될 정도의 그 정도? 간섭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일단은 이대로 장착을 하고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이거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상태로 파워랑 SSD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케이블은 일단 메인보드 24핀이랑 PCI 익스프레스 8 플러스 8핀짜리 하나 그리고 CPU 8핀 하나 CPU 8핀 하나 더 나머지 케이블은 SATA 두 개짜리가 있고 네 개짜리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몇 개 쓸지 머릿속에 감이 안 잡히니까 다 빼두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더 꼽아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. 이 파워 같은 경우는 뒷면에 있는 이 홀더를 장착을 해제를 하신 다음에 이 홀더를 파워에다가 장착을 하시고 그거를 그대로 꽂아서 잠그시면 됩니다. 이게 좀 가격대가 있는 케이스에만 있는 건데 정말 편해요. 그리고 이제 SSD를 장착해 봅시다. SSD는 뒤에 장착하는 게 낫겠죠? 장착 방법은 딱 봐도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케이블을 뽑는 거겠죠?
이제 다 달았으니까 이 상태에서 팬을 달아야겠죠? 팬은 전면은 흡기를 했고 후면은 배기로 장착을 할 건데 일반적인 장착 방식이라면 상단 같은 경우를 바깥으로 바람이 나가게 그렇게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리 맡기신 시청자분이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 테스트한 자료가 있다고 하던데 그거 보니까 상단을 흡기로 하는 게 CPU 온도가 가장 낮게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시청자분이 그걸 원하셔서 상단을 흡기로 장착할 겁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전면 쌍팬을 하지 말고 상단에 그냥 순행을 달아서 전면 흡기 상단 배기로 하는 걸 더 추천을 합니다. 왜 전면 흡기를 더 추천을 안 하냐면 전면 흡기로 하면 라디에이터를 타고 전면에 있던 바람이 대표선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케이스 내부가 뜨거워져서 그래픽카드하고 메인보드 전원부 그리고 램의 온도가 상단 배기보다 높기 때문에 오히려 램 오버가 잘 안 되고 그래픽카드 클럭이 더 낮아질 수가 있어요. 아, 다 장착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거를 위에다가 장착을 해주시고요. 장착된 걸 마사를 조이겠습니다. 일단 기본적인 장착은 다 됐으니까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할게요. 슬롯은 2, 3, 4. 어 뭐야, 3슬롯 먹네. 아 이거 그거 없네요. 이렇게 꺾이는 거 드라이브 들어갈 수 있게. 감점! 저는 비상 케이스라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워터블럭에 케이블을 달아야 됩니다. 상단 선 넣는 홀은 굉장히 넓네요. 장착 다 된 상태에서도 마음껏 들락날락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습니다. 이런 거 아주 좋아요. 그리고 후면팬 장착합시다. 후면팬은 배기로. 네, 일단은 기본적인 조립은 끝났고요. 커맨드 프로, 그리고 라이트닝 노드 프로, 팬컨 이거 세 개 같은 경우는 얘기하면서 설치하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 설치 다 하고 선 정리까지 다 한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 드디어 조립이 완료됐습니다. 지금 뒤 커튼 뒤에 보여요? 아까 전에 찍을 때 새벽이었는데 아침 아니요 지금 낮이에요. 11시예요. 와, 이 선 정리가 미쳤어요. 와 진짜 너무 힘드네요. 일단 선 정리 한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이게 선 정리를 한 거예요. 정확히 말하면 선 정리라기보다는 약간 선 쑤셔받기 느낌으로 했어요. NGXT 케이스가 그때 H510 엘리트 할 때도 그랬는데 여기 선 가이드가 있잖아요. 이 가이드 때문에 가이드 안쪽 빼고 이런 데다가 케이블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. 그리고 이 가이드 라인 밖으로 튀어나가면 판이 잘 안 닫혀요. 그래서 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설치를 하면 안 되는데 뭘 설치를 했죠? 커맨드 프로하고 노드 프로 거기다가 허브 두 개 그리고 팬 허브 하나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개 제품이 들어갔어요. 지금 여기 봤을 때는 어디 달렸는지 잘 모르겠죠? 이쪽에 보시면 이게 팬 허브고요. 여기 하드 케이지 안에 커맨드 프로를 양면 테이프 해가지고 이렇게 하드 집어넣듯이 넣어놨고 여기 안쪽에 노드 프로하고 아마 허브 있을 거고 여기 안쪽에 허브 하나 더 있을 거예요. 아무튼 설치는 완료됐어요. 뒷판 다 치는지 테스트를 안 해봤거든요. 그래서 지금 뒷판을 한번 닫아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받고 오! 닫혔어요. 그때 H510 할 때는 진짜 판 블룩이었거든요.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블룩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깔끔하게 닫혔어요. 그럼 이제 대망의 컴퓨터 부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파워에 다른 케이블들을 막 빼고 그랬었잖아요. 근데 슬리빙 케이블이 있다는 걸 깜빡하고 그랬던 거였어요. 그래서 그것들은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슬리빙 케이블로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. 메인 그리고 그래픽카드 그리고 CPU. 그럼 한번 켜봅시다. 너무 기분 좋다. 너무 잘 켜진다.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? 이쁘다. 펌프는 잘 돌고 있고요. LED 전부 잘 나오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. 근데 팬이 좀 빠르게 돕니다. 이거는 뭐 IQ 들어가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아 그래도 조립한 게 보람은 있네요. 이쁘네. 제 취향은 아니에요. 저는 LED를 달더라도 그 LL펜 같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있는 걸 좋아하지 이렇게 막 뚝뚝 끊기는 LED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이 맞추신 거니까 초치면 안 되죠. 시청자분은 좋아하실 수도 있잖아요. 뭐 제 개인 취향인 거잖아요. 제 개인 취향. 이것도 이쁩니다. 이렇게 HD 시리즈 펜으로 맞추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. 아무튼 이쁘네요.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나머지 프로그램 세팅들하고 오버클럭 윈도우 설치도 하고 네 싹그리 다 작업을 해가지고 시청자분한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
여기까지고요. 만일에 다음 달, 다음 달이 아닐 거예요. 이 영상 올라가고 나면 11월 달 모집 마감일 테니까 12월 달 이후부터 저한테 컴퓨터 조립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. 제가 조립하던 거 굳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저보다 잘 조립하는 오버시스템에 가셔서 컴퓨터 맞추시면 더 잘해주시니까 오버시스템에서 맞추시는 걸 저는 더 추천합니다. 그러면 난쟁이 여러분,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안녕!